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놓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안 되면 환경권을 침해한 걸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인정된 겁니다. 이현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입니다. 이 조항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을 줄이는 걸 중장기 감축 목표로 삼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놓고 2030년까지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주요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선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현재는 다만 법조항에 따라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40%로 규정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가 기준 연도인 2018년과 목표 연도인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단위를 각각 총 배출량과 순 배출량으로 다르게 제시한 건 위헌이라는 청구는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봤지만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이고 정의로운 기후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